인간들아, 감히 우리에게 대항하려는 것이냐? 막상 우리가 다가가니까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리석은 놈들, 이유를 몰라? 아직도 깨닫지 못했나? 교회의 목표가 뭔지 생각해봐라. 마르카스가 권력을 잡은 이후로 그들은 전력을 풀어주려고 노력해왔다. 그들은 엘드레아의 죽음을 선사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에 번영을 제공하기를 원하지. 반면에 우리는 전령이 돌아오는 걸 막기 위해 감금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류를 계속해서 파괴한다. 이 모든 것이 이해가 가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당연하다. 모두가 그들을 속이고 있으니. 전령이 어디에 봉인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나? 그의 감옥이 어디인지. 영겁의 세월 전 우린 마법으로 그를 물리적 감옥에 가두지 않았다. 전령이 다시 돌아가길 희망하며 갇혀있던 곳은 바로 마일스트롬이다. 그를 가둔 청살은 바로 죽은 자의 에텔이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럴 수가 있나? 매그놀리아 내에서 봤던 껍데기 기억나? 마일스트롬 내에 에텔의 양은 제한되어 있어. 그렇다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전령의 감옥은 약해지지. 그렇기에 생명은 창조되는 것이라고 교회에서 믿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충분한 에테르가 흘러들어오도록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고, 교회 실험실에 있는 괴물들이 그걸 위한 거야? 그래서 그 살덩어리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거라고? 전령을 풀어주기 위해 마일스트롬을 흡수하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됐나? 우린 그동안 너희들의 동맹이었다. 돌아가라. 하던 일을 마저 하셨구나. 그럼 이 불덩어리를 걷어줘. 아니, 레는. 글렌. 어떻게든 바엔을 멈춰야 해. 그들이 인류를 계속해서 파괴하는 게 옳을 리가 없어. 다른 선택지가 있나? 전령에 대항하는 무기가 발견되지 않은 채 몇 세기가 지났을까? 우리가 없으면 점점 더 많은 인간이 태어날 것이다. 마일스트롬의 에너지가 바닥나고 전령을 가둔 우리가 부서지겠지. 너는 여전히 처음처럼 무력한데 말이야. 하지만 왜 그랬을까? 그건 바로 너희가 수천 년 동안 체계적으로 인류를 어둠 속으로 던져왔기 때문이지. 모든 기술적 진보가 죽고 있어. 앞으로는 그런 무기를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리스크가 너무 크...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많은 생명을 앗아간다면 우리는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겠어. 나는 인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결국 무기를 찾을 거라고 확신해. 글렌, 네 말이 맞아.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지 영영 알 수가 없을 거야.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 바엔의 끝없는 파괴 순환을 끝내버리자. 어리석은 자들이여. 하지만 너희 같은 것들에게 이치를 말해주어도 소용없다는 걸 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지. 와, 서로 다 통수 치고 있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지들만의 이유가 있어. 그럴듯하게. 일단 맞짱. 자, 불속성도야. 아니다, 속성에서야. 한번 써볼까? 그러면 TP가 빵이 되잖아. 저게 에바야. 일단은 냉독화살 써주고요. 그러면 써먹을 수가 없잖아. 치권 쓰자. 치권 쓰고 그림자 면상 쉐. 이프리트의 아니다, 영웅의 창가. 오로로로로롱. 전염병 써주고요. 다음에 궁극기, 파워 아머 공격. 엄마가 사준 장난감 어때? 빵. 900 데미지, 1000 데미지 좋아요. 여기서 평타 훅찍. 뭐야, 극도로 비틀거리. 여기서 바꿔주고
6호 길이. 굿. 그 다음에 십자배기 써주고요. 나이스. 치유의 창가. 여기서 공격하면 죽거든요. 바꿔주고. 빛의 클리어, 클레어모. 오. 그 다음에 꽃잎 폭풍 쌩쌩쌩 천딜 좋아요. 회피 십자공녀 나이스. 으둠의 장마. 그 다음에 낭만행기 빌버프 빼돌리기. 그 다음에 소환된 공격 굿. 십자배기 굿. 욕보기지 나이스. 뭐야 빛나간 뭐야. 아 실명 걸려 있었구나. 바꿔주고 강력 버살 나이스. 자 상자 쭉쭉 에테리엄 킬러. 아래쪽에 뭐가 있나? 쓱쓱. 요거 밖에 없는데? 열쇠는 왜 안 나오지? 다시 여기로 돌아왔구요. 오, 쉣. 도망가. 이거 로봇하고 싸워야 돼. 여기서 중독 부하 써주고요. 치진 광 관통. 와 치진 에바야. 오 쉣. 전원 복구. 과부하 써주고요. 얘네 약점이 물속성이네. 물속성 화살. 오! 다음에 공격명령. 코네펜스 전원복구 물속성화사 호황 관통 나이스 지진 쉣 방어 약간 써주고 관통 써주고 나이스. 파리 500. 마법력 530. 이거 혹시 현황인가요? 이은. 예,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 거의 뭐 현황 느낌이죠. 마지막이라 가지고 팔이 껴주고. 오늘 27일차인데 오늘 엔딩을 볼 것 같습니다. 한 3시간 안에 볼 것 같긴 해.
4시간? 열쇠. 열쇠가 어디 있는 거지, 도대체? 열쇠. 오, 쉣. 열쇠가 없어요. 이 짐승은 대체 뭐야? 엄청 크잖아. 은열쇠 먹었고요. 그건 진정한 왕. 어쩌고저쩌고. 조용히 깨겠어. 깨어날 것 같은데. 동색 열쇠. 나 은색 열쇠는 먹었고요. 상자. 이사의 검. 좋아요. 이사의 검. 강화해서 써야겠다. 오케이. 오른쪽으로. 오케이. 좀 키고. 은색 열쇠는 얻었고. 동색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오, 쉣. 아, 이제 이거 잡는 거 너무 귀찮은데? 빨리 넘어왔으면 좋겠다, 이거. 다음에. 바람 속성. 그 다음에 방어 명령. 호넷 댄스. 방어 약화. 날개 푸떡이. 아, 쉣. 이제 죽겠어. 그 다음에 물속성 화살 써주고요. 관통. 굿. 존나 즐기네 쟤. 왜 안 죽지? 바울의 약화 써주고. 물속성. 바람속성 화살. 빵. 죽음. 왼쪽으로. 헐, 맵 개많아. 아, 쉣. 마지막 보스 챕터 쉽지 않은데? 너무 많은데? 갈 곳이? 진행하려면 열쇠가 필요해. 여기는 맵이 없고. 여기를 깬 다음에 가야 되나 보다. 동색 열쇠. 여기 상자가 있고요. 글레이브. 500 껴주고. 못 여네.
일단 오른쪽으로 가서 아래쪽. 상자 멀린 500. 멀리 500 끼고 있잖아 지금. 나오고 열쇠. 오 쉣. 여기서 공격 명령 써주고요. 바로 디버프 지진. 그 다음에 공독투하. 전원 복구. 물속성 화살. 굿. 날개 푸떡이기. 천딜. 따세이. 오케이. 관통. 헛. 그 다음에 호넷 댄스. 한 4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한 번 터질 때가 많아가지고. 아 그게 좋나 해봐요. 다음에 전원 복구 써주고. 바람 속도 화살. 굿. 관통 막사. 8000 데미지 쉐. 호넷 댄스. 5000 가격으로. 입냄시. 마비 중독 실명 쉐. 관통. 아, 빛나감. 컷. 악마머리. 상자가 하나 있다. 상자 있고. 암브로시아. 보물이 있다고 표시되는데 저거는 버그인 것 같고. 이건 뭐야? 아 얘네가 여기 또 나오네. 와 얘들은 아씨 다 없는 새끼들. 사냥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물을 찾은 건 전부 나 때문이야. 그래 시에나를 따라 여기로 오는 건 좋은 생각이었어. 이 평범한 창고가 이렇게 보물로 가득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부자들이 급하게 여기 다른 곳으로 불을 옮겨놓으려고 했는지도 모르지. 이유가 뭐든 간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어. 이 금으로 너희들 손에 묻은 피를 씻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시에나, 시에나! 살아있는 걸 보니 기쁘네. 하지만 우리를 바꿀 수 있지. 죽기 위해 참으로 먼 길을 왔구나. 이봐, 지난번 이후로 우리 많이 강해졌어. 더 이상은 승산이 없을걸? 사실 너희들이 메들린에게 한 짓에 대해 복수하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없네. 보물을 전부 가져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건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이 세상에서 도적 넷이 사라진다면 오히려 좋지. 네가 그런 말을 해? 엘드레아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도둑인 네가? 난 네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하! 우리가 네 함정에 빠질 만큼 풋내기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의 뒤를 치겠어. 이 보물을 원하니까. 보물! 보물!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네. 이제 진실을 말해라. 오케이. 자, 가볍게 패도록 하죠. 가볍게 치권 써주고. 그 다음에 영웅의 창가 써주고요. 뽀로로로로롱. 자, 맹독 화살. 굿. 그 다음에 숙성서약 써주고. 91대. 오 얘네 왜 이렇게 세? 그 찐따 같던 애들이.
일단 방어 약간 벌어주고 전염병. 오. 80딜. 자, 여기서 치유의 창가 써주고. 자, 궁극기. 띵. 천상의 비 무침. 와, 4000딜, 쉣. 설령의 약. 뭐, 애들 훔치기가 되네. 쟤는 훔치기를 좀 써줘야겠다. 바꿔주고. 빼돌리기. 쭉쭉. 아, 아담한타이트. 대박. 크게 배기. 자, 바꿔주고. 이체 클레이모. 땡. 그 다음에, 낭만 엔진. 딜버프. 자, 배기. 굿. 욕보기리. 나이스. 바람. 와, 125딜. 쉣. 뭔데? 얘 왜 이렇게 쎄? 카운터 공격. 꽃잎 폭풍. 얘한테 쓰자. 쌩쌩쌩. 오케이. 소환된 공격. 굿. 그 다음에 십자배기 막타. 우와.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주고 맹독화살. 나이스. 물폭탄 톡. 십자배기. 뭐 얘네 왜 이렇게 안죽어. 클레이모어 막타. 나이스. 마법소 조각. 너무 멍청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쉽게 목숨을 버리는 걸까? 이 결과는 필연적이었어. 도적의 길을 선택했을 때 네 안에서 가장 먼저 죽는 게 뭔지 알아? 바로 신뢰야. 첫째, 타인에 대한 신뢰. 둘째, 자신에 대한 신뢰. 이 일을 너무 오래 하면 거짓말만 듣기 시작하지. 모두가 적이 되는 거야. 저들에게 유일하고도 순수한 진실은 돈뿐이었어. 여기에 뭔가 있어요. 구리로 만든 열쇠. 구리로 만든 열쇠예요. 자, 원래 하던 일 계속하자. 이 열쇠로 무엇을 열 수 있을지 보자고. 청동 열쇠. 저 아이템들은 뭐지? 네 개 있네. 3,000원, 2,000원, 2,400원. 와, 쟤네는 돈밖에 안 되는 애들이었어. 합쳐서 만 원도 안 되네. 개불사. 그러면 열쇠로 열 수 있는 곳으로 가봅시다. 쪽인가? 오케이. 이게 미니맵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좀 아쉽네. 계속 맵을 봐줘야 돼. 여기서 벗어서 걸어가기. 뭐야? 보물이 9개가 있네. 오, 쉣, 놀래라. 왜 갑자기 나오는 거야?
직권성이죠. 맹독 화살, 펜타. 영웅의 창가. 오로로로로롱. 바꿔주고. 어둠의 납. 오, 쉣, 개 아파. 바꿔주고. 회오리차. 생생생생생생. 오케이. 다음에 전염병 써주고. 유령의 속삭임. 와, 개 아픈데? 치유의 창가. 오, 이거 심상치 않은데? 바꿔주고. 욕고길이. 띵! 오케이. 그 다음에 소환된 공격. 전원시대. 나이스. 그 다음에 욕고길이. 굿. 바꿔주고. 전원치유. 나이스. 풀피. 요코길이. 나이스. 어둠의 낙. 컷.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상자 먹어주고요. 그래프네. 장비. 일단 껴주고. 8개가 있는데? 오벨리아. 7개 남음. 뭐지? 아, 여기 아까 왔던 곳이 이상하게 이어져 있네. 일단 금빛 열쇠를 얻어야 돼요. 금색깔 열쇠도 얻어야 돼. 금속 손가락. 오, 쉣. 뭐야? 저 새끼 머리가 꼭 버섯같이 생겼네? 천국의 눈물. 일단 쓸까? 아니다. 바꿔주고. 버섯같이 생겼어 아주 그냥. 천국 혹은 지옥 써주고. 그 다음에 영웅의 창가 써줍니다. 그 다음에 방깍 써주고. 자, 목대기 침묵 써줘요. 스킬 못쓰. 평타 때리네. 전체 악화 써주고. 그 다음에 분화. 두턴 후 사막. 궁극기. 신성한 창조의 영향. 적 한 명에게 높은 무속성 데미지. 레이저 빙빙빙빙빙 빠쭈 탐.
아이들 부르기. 뭐야? 존나 센 것 같았는데. 별로 안 센데? 뭐 이러면 오버드라이브 풀린다. 좆됐다. 여기서 짤목부터 잡아주고 맹독화살 얘한테 걸고 저항암 에반데 바꿔주고. 큰일 났다. 죽을 줄 알았는데. 바람 속성 도야. 이러면 살짝 조졌는데. 용맹의 미니어트 써주고요. 직권 써져 있지 않나? 안 써 있구나. 근데 쓰면은 저거 풀릴 텐데. 오버드라이브. 전염병 써주고. 그림자 예술. 마비뎀 좋았고. 바람속성도야. 중단은 뭐야? 중단은 뭐지? 자, 전제약화 한 번 더 써주고 바꿔주고요. 빼돌리기. 태코 훔쳤고. 그 다음에 치유의 창가 써주고. 개 아픈데. 짜배기 굿. 그 다음에 천국의 눈물 꼭찍. 오케이. 그 다음에 용의 성공이 싹싹싹. 아, 두 번밖에 안 돼. 와, 개바야. 중독의 숨결 개바네. 전원 치유. 굿. 그 다음에 십자뱅이. 엑스자뱅이 추려 걸어주고. 천국의 눈물 폭직. 오케이. 전원 치유. 억제. 그 다음에 꽃잎폭포 쌩쌩쌩. 1300 미친. 중독의 숨결 쉣. 영혼의 우리 건설. 이거 뭐야. 함정에 걸림. 천국의 눈물. 바꿔줘야 되나? 바꿔주고. 맹독화살 필요 없고. 문화. 영혼의 기생충. 바꿔주고. 크레스 형태 변형. 그 다음에 한약. 뭐야, 저거 부숴줘야 되나봐. 아, 쉣. 잘못 생각했어. 뭐야. 아, 개바. 천국의 눈물. 일단 때려. 나이스 컷. 저 새끼 DJ있어. 와. 누나 대가리가 지읒같이 생겼네. 일단 잡았구요. 승리. 마법소 조각 획득. 방금 그거 붉은 눈의 야수 중 하나였지? 응, 우리가 싸웠던 다른 괴물들과는 다르게 느껴졌어. 그들의 증오가 느껴져. 나를 향한 증오. 뭐지 이 망치 소리는?
거기 누구냐? 잘했군.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어. 방금 벽에서 걸어 나온 거야? 킬리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널 지켜보고 있지. 전령의 하찮은 악령들에게 공격받아 쓰러지면 안 되니까. 이 붉은 눈의 야수가 전령의 부하라고? 마일스트롬의 중심에 있는 사악한 악마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주변에 에테리를 부패시켜 특별한 종류의 괴물을 낳지. 그리고 내가 전령의 그 괴물들의 표적이라고? 정확하게는 그웨인님이라고 할 수 있지. 주인님께는 전령이 따르는 특정 오라가 있거든. 그웨인님이 널 후계자로 지명하신 이후 그 오라가 니게로 옮겨갔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넌 후계자로서 실패했으니까. 이제 내가 그 역할을 맡았다. 넌 앞으로 마주하게 될 바인에게 집중하는 게 좋을걸. 쉐, 잠깐! 젠장, 킬리안. 그게 전부 무슨 말이야? 그웨인이라면 본인이 직접 말해줄 거야. 가도록 하지. 일단 스킬 습득을 해주십니다. 오, 두 개가 쌓였네. 정신력 찍어주고요. 치명타 찍고. 그 다음에 글램. 공격 찍어. 정신력. 오케이. 치명타 찍어주고요. 기술 포인트. 그리고 치명타. 얘 치명타가 필요 없지 않나? 앙코르. 앙코르를 들고 가자. 그리고 기술 포인트. 치명타랑 방어력 챙겨주고. 민첩성. 방어력. 그리고 치명타 올려주고. 데미지. 기술 포인트. 일말의 희망. 베스트 프렌드. 오케이. 킬 세팅. 얘는 바꿔줄 필요 없고요. 앙코르를 뭐 대신 넣어주지? 앙코르를 바꿀 게 없다. 얘 패시브. 데프 들어갔고. 일만의 희망을 SOS를 빼고 일만의 희망 넣고 진행합시다. 상자가 7개 있는데? 어디 있다는 거지? 상자가 7개나 있다고? 상자가 7개라 어디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는 곳이 있나? 7개나 있다고? 여기가 수상해 보여. 근데 아무것도 아니겠지?
위로 가는 길. 맵옵슨 상자 하나 먹었고. 아무것도 없고. 학자 의보. 드디어 기억났어. 뭐지? 나 못 봤는데? 슉 위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상자 다이아몬드 가고. 뭐야? 엔딩이랑 관련돼 있는 건가? 머릿속에 그 모습이 떠올라. 하지만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떤 특기가 있었습니까?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해 주는 거구나. 좋은 거 해주자. 온 사방에 마법을 걸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 능력이었습니다. 아, 쉣, 못 도망갔다. 도망. 오케이, 좋아요. 바람처럼 푸른색. 이거에 따라 보스 색깔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지? 어, 뭐야, 저 소리 들었어? 누군가 2층에서 가구를 옮기는 것 같은데? 2층. 다시 2층으로 가면 되겠다. 도망가기. 아, 쉣. 아, 강제야. 아, 무친. 일단 불속성 도약 써주고요. 굿. 다음에 맹독화살 써주고. 바꿔주고. 전습기어 장전. 오, 쉣. 회오리 임친. 다음에 전염병. 영웅의 창가 써주고요. 불속성 도약. 따세이. 쿵. 와, 죽어버림. 쉣. 이건 예상이 없었는데? 큰일 났다. 피닉스 라이즈. 오! 아, 200딜밖에 안 돼. 일단 체력 회복됐고. 포기기. 저 힐러 죽으면 안 되는데? 명출. 오, 에바인. 바꿔주고. 일으키기. 굿. 명출. 욕포기기. 따세이. 나이스. 어, 뭐야. 같이 죽어버리네. 헐. 바꾸고. 십자배기. 불속성도야. 막타. 굿. 같이 죽나보다. 굿.
오히려 좋아. 2층으로 올라가고 가구를 옮기고 있다 그랬는데 누군가 가구를 옮기고 있다. 어 뭐야. 자 맞짱. 이거 뭐야. 이 새끼 뭐야. 여기서 변체 역할 써주고요. 기억. 저 황금 열쇠인 것 같다 저거. 저기 주변 기억에 맞춰. 아 내가 지금까지 눌렀던 선택지들이. 아 오케이 오케이. 냉독 화살. 하지만 저 슬라임이 뒤지는 거에는 변함이 없다. 이 약점이 그러면 돌이네. 쉐 천국의 눈물 쓰면 돼. 괜춘. 오케이. 바람. 그 다음에 십자배기. 굿. 그 다음에 목배기 써주고요. 침묵. 천국의 눈물. 굿. 바꿔주고 일단 치유 써주고요. 200. 좋아. 그 다음에 두나 화살. 전체 약화. 굿. 바꿔주고 X자배기 출혈 걸어주고요. 천국의 눈물 폭직. 천국의 눈물은 무조건 약점으로 들어갑니다. 십자배기 나이스. 그 다음에 크레스 형태 변경 써주고. 아 오버히트 상태 해봐야 해봤는데 꽃잎 폭풍 안 죽겠지. 십자배기 천국의 눈물 톡. 너무 질긴데? 오 쉣. 그 다음에 일으키기. 다시 살리면 됨. 굿. 전체 약화. 나이스. 오 죽어버림. 괜춘. 다시 살리면 됨. 용의 동건 있어주고요. 나이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십자배기 궁극기. 와 이걸로 잡아야 돼. 아 궁극기 아끼지 말걸. 그냥 쓸걸. 잡았나? 나이스. 오케이. 슬라임 컷. 마법소 조각 획득 좋아요. 황금 열쇠 먹었고 그러면 힐 또 빨리 찍어주고요. 기술 포인트 다 찍었고 HP 흡수. 희피생물 뭐야? 희피생 전환 HP 좋아요. 전문가 뭐야? 필요 없네. 소환 효과 치명타 대치 소환 효과 TI HP 증가 꽃잎 폭풍 확률 올리고요. 일발의 희망 찍어주고. 오케이 내려갑니다. 이제 황금 열쇠로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있죠. 나가야 돼. 여기서 나가고 나가는 길이
내 기억상으로 쉣 기억이 왜곡됐음. 올라가서 이쪽이 그다음에 내려가서 아 저거 상자 7개 존나 거슬리네. 쉣 또 문양이랑 상관돼 있는 거 아니겠지? 어 왼쪽 방 왼쪽에 저기 어떻게 들어가? 왼쪽 방 뜬금없이 왼쪽 방이 있다고? 뭐지? 어떻게 가는 거지?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나 보다. 여기 문을 여는 것 같은데. 오 쉣. 오 저기 어떻게 들어가? 와 쉣. 여기로 들어가나? 안 돼. 아. 맵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딴 길로 해서 저쪽으로 들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딴 길로 들어가나 봐. 그러면 황금색 열쇠 있는 곳으로 열쇠 따로 가봅시다. 자, 이거 타주고 열어주고 오케이. 레레렌. 와야트 또 나오네. 감히 교회를 공격하고 교황을 죽이다니 너에게 남은 건 증오뿐이다. 와야트 복수하겠다. 사악한 여자여. 스카이 아머로는 우리를 이길 수 없을걸? 하! 그건 악마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 뿐. 너희들의 살아 숨쉬는 한 나는 쉴 수 없다. 그러니 죽어라. 여기서 방어 명령 일단 써주고요. 석화를 걸까? 석화 걸고 굿! 나이스. 얘 약점이 바람 속성이야. 바람 속성 화살 써주고요. 그 다음에 공격 약화 써주고 공격 명령. 그 다음에 침묵 침묵 좋았다. 그 다음에 바람 속성 화살 써주고요. 방어 약화 쓰고 관통 좋아. 그 다음에 중독 부하 두번 행동. 그래도 이득 많이 봤다. 오케이. 바람 화살 굿. 관통 포넷 댄스 그 다음에 전원 복구 미리 써주고 지원 오브 소환. 와 겁나 세 보이는데? 오브의 지원을 받아요. 크로스 쉐.
이 오브가 와이어트에게 다양한 능력을 주고 있어. 파괴야에. 파괴해 주지 뭐. 굿. 공격. 암흑 속전이네. 이거라도 쓰지 뭐. 오케이. 컷. 대번 행동 뭐야. 개해봤네. 공격약과. 공격. 실명. 턱화. 턱화 또 통하나? 아, 저항 에바야. 이게 한 번 당하면은 그 뒤로는 잘 안 들어가나 보다. 일단은 공격. 전원 복구 힐해주고. 블렌. 평타. 코넷 댄스. 지오노브 소환. 크로스 쉐. 치유. 체력 회복. 개해봤네. 물속성 화살. 톡. 관통 써주고. 다리 쓸기. 빅터. 크로스. 와, 개바이. 아니, 4대1로 싸우는데 너무 빡센데? 관통. 굿. 시에나 공격해주고. 와, 와, 뒤질 뻔했어요. 전원 복구 써주고요. 공격. TP가 없어. 중독 써주고. 오, 죽어버렸네. 아스라즈. 평타. 전원 복구. 방어 명령. 코넷 댄스. 아, 왜 두 번밖에 안 터지냐, 까비. 오, 개 아프다. 와. 바스라즈. 바람 속성 공격. 여기서 TP가 없어 살릴 수가 없다. 오, 잡았다. 오케이, 나이스. 마법소 조각 획득. 끝났어, 와이어트. 조용! 뭐 하는 거야? 성령을 흡수하고 있어. 물리적, 마법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약이야. 말도 안 돼. 이단 신문관이 판결을 내렸다. 신의 복수를 느껴보아라, 이단자들아. 오, 미친. 뭐? 에바? 개바? 더 이상은 못 듣겠어. 이 배신자. 에바! 아, 여기서 끝인가?
뭐 뒤치기에 한번 당했다고 죽었나? 이게 신께서 선택하신 내 운명인가? 와, 떨어졌어. 내가 살펴볼게. 뼈가 몇 개 부러졌을 뿐이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네 생명의 낯을 따라서 왔는데 난 저자와 같은 이유로 온 게 아니야. 사과하고 싶었어. 내가 한 말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 그때 네가 머물렀어야 했다며 널 비난했지. 우리와 함께 내부에서부터 교회를 바꿔야 한다고 말이야. 알아. 하지만 난 겁쟁이라서 도망쳤어. 아니, 네 탓이 아니야. 네가 교회에 대한 문제를 폭로했을 때 우리는 모두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지. 우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 내가 널 밀어냈는데 어떻게 머물 수 있었겠어. 우린 내게 기회를 주지 않았잖아. 에바, 시간이 얼마 없다.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 몸은 아프지만 난 살아남을 거야. 난 끔찍한 상처도 치료한 적이 있어. 당분간 괜찮을 거야.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데리러 올게. 약속해. 알아, 시에나. 이제 가. 여기서 끊어.